페리토트 지금 심어놓은 페리토트 너무 예쁘죠?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쁜 페리토트. 이제 심어놨으니까 이제 뿌리 내릴 때까지 잘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밖에 거리대에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얘도 색깔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뻐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만큼이나 예쁜 샹그릴라. 얘는 샹그릴라입니다.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어쩜 얼굴이 이렇게 입장도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고 어쩌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얘는 제가 아직 꽃대를 안 잘라줬어요. 꽃이 궁금해서. 꽃이 어떻게 필까 궁금해서. 이거 지금 새꽃을 이렇게 합식해서 심은 거예요. 이렇게 속에 보니까 자구도 또 나오고 있네요. 프리딩딩 했었는데 거리대에 지금 내놓은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색깔이 햇빛을 직광을 한다고 이렇게 색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아, 정말 너무 신비롭습니다. 진짜 꽃보다 예쁜 다육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화분이랑 같이 이렇게 새로 품은 로찌입니다. 로찌. 얘는 농장에서 바로 심어가지고 왔거든요. 얘도 이제 색깔이 어떻게 될지 얘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데 묵은둥이라고 하거든요. 군생이에요. 한몸이에요. 정말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보면 샹그릴라 로찌 요거 로찌랑 요 샹그릴라랑 페리도트 이렇게 다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농장에 가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어떤 게 로찌인지 페리도트인지 샹그릴라인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꾸 보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있는 거는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하니까 또 크기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 다른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농장에 가서 보면 다 그게 그거 같고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지금 여기 제 영상으로는 다 확연히 다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라울입니다. 라울 어때요? 라울도 색깔이 정말 지금 요거는 푸른색을 많이 띄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울은 진짜 누구나가 다 갖고 싶어하는 다육입니다. 요거는 이제 겨울에 많이 얼었는데 요거는 좀 괜찮은 라울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낸 라울이에요. 그리고 이 라울은 저한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새 포트를 이렇게 합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라울이에요. 그래서 색깔도 근데 이런 목대를 보면 그렇게 어린 라울은 아니에요. 그죠? 농장에서 많이 컸어요. 근데 이제 묵혀두면 또 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을 가질지 또 궁금합니다. 밑에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예쁩니다. 예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우리 이웃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예쁜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어때요? 정말 예쁘죠? 제가 이거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모르는데, 거리대에 제가 내다 볼 때마다 요거를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 밑에 잎이 떨어져서 요 잎꽂이가 된
붙은 게 3개나 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예쁜 자구가 생기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때요? 예쁘죠? 저만 예쁜 거 아니죠?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우와, 신기합니다. 자, 또 하나.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얘도 이름을 몰라요. 얘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 얼굴 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새 순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쁘다. 예쁘다. 예뻐. 와, 진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러니 다육이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요 예쁜 다육이. 요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 정말? 아, 얘는 또 뭡니까? 얘 이름은 몰라요, 얘도. 저는 이름을 모르는 다육이가 참 많아요. 그냥 일반 얘도 국민 다육이일 텐데 이름을 몰라요.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요 다육이를 아끼고 요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대단하답니다. 이제 이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어요. 그냥 예뻐만 하지 말고 더 이름이 뭔지 또 그런 관심을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쁘죠? 정말 꽃보다 예쁜 다육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꽃보다 예쁜 다육이. 오늘도 이렇게 예쁜 다육이와 함께 행복한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